마이크로닷, 홍소연 슬래시 사진 등호 스타뉴스 마이크로닷의 사랑. 홍소연을 향한 사랑을 말이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마이크로닷이 지난 16일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마이크로닷이 공개한 일상은 에너지가 넘쳤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였다. 또 집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높은 친화력을 보여줬다. 특히 이날 마이크로닷은 저녁 식사를 한 후 작은 배려심으로 사랑꾼의 진가를 보여줬다. 그는 늦은 오후 식당에 가 식사를 한 후 1인분 포장을 했다. 그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그분에게 그분을 위해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라고 했다. 이어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그분을 두고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로닷과 함께 영상을 보던 한혜진이 누군지 알아서 생각할게요 라고 말했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배시시 웃으며 네 라고 답했다. 마이크로닷이 그분이라고 표현한 이는 자연스럽게 그와 공개 열애 중인 홍소연을 떠올리게 했다. 마이크로닷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보면 홍소연을 추측하게 했다. 추측을 낳게 했지만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 홍소연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지 않게 한 그의 작은 배려였다. 물론 방송 후 홍소연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나 혼자 산다에서 마이크로닷이 홍소연을 향해 보여준 사랑꾼 면모는 배려까지 더한 것이었다.